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저는 슈룹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황기인의 캐릭터 설정입니다. 1화에서 황기인은 성남대군과 다툼을 한 아들 의성군에게 회초리를 들며 말했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거라. 정면에서 비난할 자신이 없으면 뒤에서도 하지 말아야지. 자격을 갖지 못한 자의 비판은 허장성세에 불과해. 저는 이 대사를 듣고 황기인이 아주 냉철하고 매력적인 악역으로 나오겠구나 라는 기대를 가졌죠. 임아령과 대비와 황기인의 물고 물리는 3파전을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포커페이스를 유지할 줄 알았던 황기인이 슈룹 6화에서 급발진하며 평정심을 잃은 모습을 보고 실망을 했죠. 그런데 이번 12화와 13화 예고를 보니 황기인이라는 캐릭터를 이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황기인이 성남대군이 아닌 대비를 먼저 노릴 수밖에 없는 이유와 앞으로의 대립구도에 대하여 말씀드려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작품의 최대 딜레마는 대비의 죄값입니다. 대비가 과거 태인 세자를 죽였다는 사실이 공개되면 이호, 이마령, 그리고 이제 세자가 된 성남대군까지 모두 정통성을 잃게 되는 것이죠. 12화에서 토지 선생은 말했습니다. 역모를 행함에 있어 명분이 있어야 한다. 태인세자가 살해되었다는 것을 밝혀야 현재의 왕 이호는 원래 왕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슬로건을 내세워 민심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결국 이호와 이마령을 위해서는 대비가 태인세자를 살해했다는 죄목으로 벌을 받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작품에 내재되어 있는 인과응보가 대비에게만은 적용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대비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사실적인 벌은 아들 이호가 왕에서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을 보는 많은 분들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죠. 대비가 미운 것이지 이호가 미운 것은 아니니까요. 이호는 성군이고 이마령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악행으로 이호가 영향을 받는 건 그렇게 시원한 사이다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태인세자의 살해 죄목으로 오로지 대비에게만 천벌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 움직입니다. 황원영이 성남대군의 친자 확인이라는 최악의 한 수를 두면서 자식인 황기인은 아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대비는 의성군의 귀를 만져보고는 이호의 자식이 아닌 것을 알았겠죠. 사화에서 대비는 어린 성남대군에게 충고했습니다. 궁에서는 본 것은 눈 감고 들은 것은 잊고 하고픈 말은 꾹 참거라 라고 했죠. 대비는 분노가 가득 찼겠지만 작품 최고의 악역답게 여전히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데요. 12화에서 대비는 의성군과 황기인을 만났을 때 조금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똑똑한 황기인은 느낌이 왔을 거예요. 대비가 눈치를 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관을 만나고 세자에게 썼던 독을 구합니다. 황기인이 그 독을 성남대군에게 사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만약에 성남대군도 독사를 당하게 되면 이호는 무조건 황씨 일가를 범인으로 지목할 것입니다. 이미 황원영은 성남대군이 택현선발 때 기습당한 일로 의심을 받고 있고 황기인은 개성대군을 모욕하려 한 혐의로 왕의 눈 밖에 난 상황인데 여기서 성남대군이 독으로 죽는다면 황씨 일가는 쑥대밭이 되겠죠. 황기인이 아무리 성남대군이 세자가 된 것이 미워도 그런 무리수는 두지 않을 것입니다. 황기인은 아버지가 영의정입니다. 이번 최종 세자 선발전에서도 대비만 없었다면 의성군이 세자가 될 가능성도 있었죠. 황기인은 1인 지하 만인 지상 영의정 가문입니다. 대비만 없으면 더 힘을 낼 수 있는 권력의 중심인데다 이제는 대비가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 황기인은 빨리 대비를 처리하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합니다. 13화 예고를 보면 대비는 황기인에게 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아버린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며 잔을 떨어뜨려 깨버립니다. 아무래도 황기인이 대비의 잔에 독을 타서 올린 것 같은데요. 역시 대비는 노련합니다. 이제 황기인과 대비는 뒤는 없고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끝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마령은 권위관과 세자의 죽음을 파헤치며 긴장감 있는 대립으로 진행되고 황기인과 대비는 결승전에서 이마령을 만나기 위해 치열하게 목숨을 걸고 싸울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소중한 댓글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